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27일자 지금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상로나 이상로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네. 자, MTN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방송하고 있고 내일 오후 12시 35분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TV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가입 문의는 MTN이나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오늘 중국 증시 올랐어요. 올랐는데 오히려 시장은 빠졌습니다. 시장 빠졌고. 자, 니케이가 오늘 0.38% 하락 마감을 했고, 그리고 환율이 1135원 95전을 기록했는데, 아, 환율. 환율이 이렇게 변하면 안 돼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에 대해서 1110원에 1130원대 안에서 이제 방향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1135원 워낙 약세 기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약세 기조로. 그러면 시장의 포트가 개편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도 워낙 강세였을 때 포트가 있을 거고, 워낙 약세로 넘어갔을 때 포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에 따른 과도기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여건적인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언론에서 뉴스는 나오고 있는 부분 자체가 없거든요. 환율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는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 환율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워낙 약세 기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에 대해서 재료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누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1130원이 넘어서면 환율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외국인 지금 코스피는 0.15% 오늘 하락했고, 코스닥이 오늘 1.1%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피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코스피 안에서도 이제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오늘 반등폭이 나왔지만 다른 여타 종목군들 많이 빠졌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뭐랄까요. 자, 일단은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140포인트가 저가 권역인데, 그리고 지금 고가 권역이 2230 정도 되는데, 요런 자리가 이제 돌파가 힘들다 했죠. 제가 요렇게, 여기서 이제 투매가 빵 떨어졌어요. 그죠? 그냥 여기 이 자리 뭐냐면, 돌파가 힘든 자리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파동상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2320포인트까지. 근데 돌파를 못 했다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넘어가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넘어가기 힘들다. 넘길 수 있는 원동력이 없었다.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2140포인트가 빠졌는데,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 자, 돌파를 하고, 한번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죠? 그게 또다시 빠졌거든요. 그 다음 반등은 이거보다 더 약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오늘은 코스피가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모양새가 더욱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자, 지금 한번 오늘 제가 방송 시간에도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계산을 한번 했었는데, 뭐, 맛보기로 좀더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보면 2240포인트 보이시죠? 2241.76. 여기에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빠졌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파동이니까 2125.54. 그럼 결국에는 여기까지 빠진 파동,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그럼 이 파동상 반등 최대 포인트 2200, 최소가 2171, 2200, 2170. 딱요 220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빠졌어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빠져서, 여기서 이제 커트가 되고, 여기서 반등 파동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온 건 뭐예요? 그냥 기술적 반등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에서 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더 낮아진다는 것은 또다시 밑에 이 2130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또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 그때는 투매가 나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걱정되는 거죠. 다시. 이게 올라갈 때 올라가줘야 돼요. 뽑아낼 때 뽑아냈어야 되는데, 이거 뽑아낼 때 뽑아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끄러져 버렸고, 반등이 약하고, 다시 한번 빠졌고, 여기서는 또 반등이 더 약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역삼각선 형태잖아요. 이런 삼각선 형태이기 때문에 방향이 이쪽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책이 뭐냐? 결국에는 경협주에 대한 반등,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가 상당히 아직 다시 한번더 어느 정도의 가시권까지 올라와야 되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두 가지 자체가 지금 다 어렵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는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 내 파동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악재란 말이에요. 이게 미치는 거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악재 자체는 계속적으로 한 개씩 뭔가가 나올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투자 심리에 상당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이 한 개씩 있는데, 올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계속적으로 던지게 되는 거예요. 뭘 올릴 수 있을까? 애매하다는 거죠.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계속 애매해요. 이런 애매할 때는 투자 심리가 확대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반등을 보면서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인덱스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것은 돈을 던지는 경상도만 내비리는 짓이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종목군에 대해서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예요. 지금은 업황적인 부분 자체에서 기대를 하기 좀 어렵거든요. 자, 그거를 조금 지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유가 엄청 많아요. 지금 얘기했던 대표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아이고 아니다, 역발상이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은 거를 범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빠질 만큼 안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 바닥 권역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한번더빨수 있다는 것을 좀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투매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빠졌다가 오르는 데까지 요 기간 자체가 은근히 걸릴 수 있거든요. 한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조금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닥이 차라리 오늘 빠졌지만 저는 코스닥이 차라리 낫다 봐요. 일단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가 권역을 돌파를 못했어요. 사실 이 7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이 코스닥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것이, 앞에서 지금 무언의 지지를 나온 자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평과의 지금 밀집한 패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평을 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평에 대한 지지가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평에 대한 지지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흔들기 물량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큰 그림상에서는 저는 코스닥은 바닥을 지금 찍고 난 다음에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여기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무조건 코스닥 개별주를 좀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좀 기억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팔아서 빠졌거든요.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시장은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물량입니다. 기관 애들은 돈이 없어요. 그걸 좀더 판단하면서, 어차피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10 중에 6개 종목 이상이 오르면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락장이라는 것은 10개 중에 4개가 오를 때 하락장이라고 합니다. 5개 이상이 빠질 때예요. 그러면 그 빠지는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재료적인 부분, 그런 부분 자체가 좀더 부각될 수 있고, 수급에 대한 집중이 좀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좀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의 횡보성 장세를 보이거나 하락한 종목이 많을 때 오히려 한편에 또 기회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 종목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쪽에 수급이 상당 부분 또 쏠리거든요. 그것을 좀더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하락한다고 해서 어이씨 어떡해 아이 배째라 그러면 안 되지, 내 돈인데. 응?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고,
하락한다. 그래, 좋았어. 그래,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들이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비관론자는 돈을 절대 못 봅니다. 하락 베팅 했다고 돈 버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뭐 국가비 부도의 날 거기서 유아인 같은 사람 어딨어? 실질적으로 어렵단 말이야. 사실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사람이 당신이 될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빠지는 경기는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는 것은 그 중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재료를 좀더 빨리 선점하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봐야지만 승산이 있어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가 좀 많이 길었는데, 뭐 마지막에 5번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더디다. 라는 거고. 자, 두 번째, 미세먼지 계절 테마. 4월 초부터는 조심해야지. 자, 4월, 제가 4월 중순, 5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꼭지에서 이익 실현 물량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종목군마다. 자, 일단 미세먼지가 처음에는 작게 했어요. 이렇게. 마스크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 마스크 관련주 다 오르고 나니까 옆에 있는 공기청정기까지 붙이는 거예요. 굴뚝 관련 업체들까지. 호황 업체들까지 붙였어. 좀더 커졌어요. 근데 지금 어때? 오늘 세부 MEC 이런 거 올라가는 거는 반도체 클린룸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럼 반도체 공정 안에 들어가는 미세먼지 잡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때요? 좀더 커졌어. 지금 이만큼 커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찌라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동국 제약도 들어가고, 뭐 마스크 관련주, 마스크 만드는 업체들 다 들어가던데, 우리 제약 업체 중에 마스크 안 만드는 업체가 있나 싶을 정도로 미세먼지 마스크 다 만듭니다. 똑같은 브랜드를 끼기 힘들잖아요. 그 정도로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는 테마가 될수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가 이번 주 상당한 피크를 치고 있다. 오히려 이럴 땐 조금 조심하셔야 돼. 신규 매수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주가라는 게 한번 올라갔다가 또다시 폭이 상당히 크게 또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는데, 이 반등이 마지막 설거지라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번 주가 한요 정도 될것 같아요. 요 정도. 다음 주하고 요번 주. 다음 주, 오히려 요번 주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주또 다른 시각으로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조정 나오고 이제 4월 달에 반등 좀 나오겠죠. 자. 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아니, 이상무 전문가님이 4월 중순, 5월 달까지 올라간다 해가지고 4월 중순에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셔. 못됐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서는 결국에는 조정 나오고 또다시 올라가는 파동이니까, 이거는 조정 파동 안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기억을 하면서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더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본다면 위닉스 이런 거 조정폭이 좀 나왔죠. 왜냐하면 일단 얘들은 한번 꼭지 좀 쳤어요, 지금. 지금 꼭지 좀친 거예요. 자, 제가 차트적으로 왜 크론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전 매매라는 입장에서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더라도 80%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 다 뽑아내 버렸어요. 지금 이미 100%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를 쳤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100%를 돌파하려면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 거야. 한 번은 넘겠지.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이 32,000원짜리 위로는 상당한 저항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요거를 그릴 줄 알아야 돼. 한번 꼭지 치고 다음에 갭 떴죠? 이거는 인위적인 상승이라 보고, 그 다음 봉 다시 한번 더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오늘까지 맞고 빠진 그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곧장 말아 올리는 것보다는 한번 뺐다가 다시 올리는 게 훨씬 더 그림적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요걸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경동나비엔도 같이 볼까요? 자,
지금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우리가 위닉스를 제가 조금 조심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래량을 봐야 돼. 가장 많은 거래가 여기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가 권역에서 터지는 거래량은 매수에 대한 거래량을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매도에 대한 거래량을 봐야 돼요. 그냥 일봉을 보더라도 어때? 고가 권역에서 지금 저가 권역에서 안 나왔던 거래량들이 없던 거래량들이 지금 여기 다 터져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32,000원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넘어가겠지.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먹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미 100% 올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거는 재료가 노출되면서 이익 실현 물량도 같이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종목을 먹기가 지금은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그전에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는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먹기 힘들어. 자, 경동나비엔도 결국에는 거래가 가장 많이 붙여버리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주가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원 꼭지, 투 꼭지 치고 지금 삼 꼭지야. 큰 월봉상에서는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너지면 크게 무너져요. 그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엔 고가 권역에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꺾여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가격대 정도 형성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65,000원대 여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한 63,000원, 64,0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까딱 잘못하면 제대로 물립니다. 이런 건 한번 물리면 한 1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불 때는 언제예요? 또 내년이 돼버리는. 가을 이럴 때뭐 분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계속적으로 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만. 이런 거 계절적 테마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면서, 요런 것도 조금 지금 어렵다, 지금은. 지금은 저항 구간 여기 잡혀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좀볼 필요 있어요. 64,000원대. 계속적으로 끊어먹는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 자, 차라리 웰크론 이런 거는 지금 앞에 물량 자체를 소화를 한다고 봐야 돼요. 얘들은, 봐요. 얘들이 참 그래도 정직하게 차트가 움직였던 것이, 항상 보면 이 연초에 2013년 초에 4월달 5월달, 2011년 2월달 3월달, 2015년 4월달 5월달, 그죠? 2018년 4월달 5월달, 그리고 요번에 또 다시 올라오는데 요때만 올랐단 말이에요. 계절적인 부분에서. 그냥 얘네들도 지금의 파동이 좀더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 앞에서 들어올렸던 자국들 있잖아요. 내가 아까 전에 경동나비엔이나 위닉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조정은 어때요? 상당히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종목군들이.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반등 넣으면, 자,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반등 파동 자체가 일단 나오는데, 일단 밑에서 매집했던 것이 3,500원대, 그래 7,000원 봐야 되거든요. 7,000원까지는 안갈것 같고 한 6,500원, 6,600원까지 한번 찍을 수 있어요. 이 자리를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5천 자리가 뚫기 힘든 자리에서 뚫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파동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지금부터 만약에 신규적인 접근은 상당히 까다롭게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밑에서는 그냥 한 번만에 100% 산다 가능했지만 지금부터는 살 때마다 5% 5% 5% 5% 이렇게 끊어가지고 분할적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가격을 조절을 좀 하셔야 돼. 적게 비중이 실려도 올라가 버리면 아이고 여기까지가 내복이다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조금 빠지면 그때 비중을 좀더 얹혀가지고, 아, 요번에 한번 드라이브 걸때 팔고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전략을 좀 짜셔야 돼요. 주식은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종목으로 손해보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자, KC코트를, 아, 요런 거는 뽑아냈죠. 제가 9,000원까지 한번 간다 했죠. 9,000원 한번 뽑아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또 조심하셔야 돼요. 왜? 거래가 터지잖아요. 거래가 터지잖아요. 지금 거래가 제일 많이 터졌어요. 이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미세먼지 얘기하고 다음에 수소차 얘기할 건데 왜 미세먼지부터 얘기하는지 좀 이따 차트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KC코트렐도 여기서 더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한번 9천원 넘게 올라가기 좀 힘듭니다. 이런 걸좀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차라리 신규적으로 지금 붙이고 있는 종목군들, 세보MEC 오늘 이런 것들도 올랐댔죠. 이런 것들을 차라리 꼭지가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한번더한 파동이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잖아요. 보면.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저항을 잡더라도 저항이 여기 잡힌단 말이야. 그 밑에 저항을 잡아도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14,300원대까지 한번 터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6,000원까지 터치를 한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미리 달려갔던 테마주들, 미세먼지 애들은 한 번씩 다 지칠 때가 되는 상황이에요. 봐. 즉, KM 같은 경우에 차라리 이런 것들이 후발주자로 나중에 갔지만 시세적인 부분에서는 거래량 없이 상당히 잘 붙이는 거예요. 결국엔 전고점까지 한 번씩 다 터치를 해주거든요. 이제부터 좀 조심하면 되지, 또. 이게 우리가 시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말고 내가 내 계좌에 수익을 될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돼요. 남들이, 아, 이게 좋단다, 좋단다, 위닉스 좋단다, 좋단다, 이런 거를 저 가격대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지. 가격을 꼭 생각하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수소차 큰 하락폭은 오히려 큰 상승폭을 만들 수 있다. 오늘 수소차도 많이 빠졌어요. 오늘 2차전 많이 빠졌고. 아, 이게 2차전지는 이게 4월달 더 힘들어요. 문제가 지금 실적으로 얘기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일단은 수소차 오늘은 잠깐만 보겠습니다. 2차전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음에. 자, 일단 수소차 안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한 업체들인데, 지금 결국에는 이런 업체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미세먼지를 보고 지금 수소차를 보니까 어때요? 차트적으로 눈에 딱 보이죠, 뭔가가. 아, 거래가 한번 크게 터진 애들이 들어갈 것 같더니 항상 빠지는구나. 들어갈 것 같더니 돌파해서 들어갈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빠지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데 없어. 여러분 잘 봐야 돼.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자, 결국에는 여기서도 들어갈 것 같더니, 이게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보면 아이 이때 누가 사겠노 이래 되지만, 이날만 돌려봐도 이게 양봉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양봉 형태란 말이에요. 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월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무도 안 속아. 이렇게 보면 아무도 안 속지만, 이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거래는 안 보고. 근데 이게 그 다음날 이렇게 딱 되면, 아이, 그래도 가겠지. 왜? 수소차니까. 그렇게 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판단도 안 돼요. 아, 걸렀다. 걸렀다. 팔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팔 때는 아니죠. 또, 반대로. 고가가 12,150원에 말이에요. 지금 7,300원까지. 약45% 빠졌어요, 지금.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주봉을 잘 보세요. 주봉에서 반등 파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반등 파동이 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12,150원이야. 잘 보세요. 그 지금 자리 밑에 자리 얼마예요? 7,220원. 자, 반등 나오면 만 원대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란 최대로 나오면. 최대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9,100원이에요. 요런 데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요런 데까지 반등 나와서 그림을 또 다시 한번더 그려봅니다. 이 다음 그림을 봐요. 다음 그림을. 지금 이 빠진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온다는 것도 마찬가지. 파동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한 번만에 쫙 무너지는 게 없어요. 무너지다가 반등 나와. 무너지다가 반등 나와. 이런 차트가 뭐가 있는지 다 똑같은 거예요. 필룩스 전에 한번 특집으로 한번 해드렸죠. 자, 보세요. 이렇게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냥 죽는 것 같다. 아니죠. 여기서 빠지다가 반등 나오고, 빠지다가 반등 나오고.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응?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수소차 계속 한번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11300. 자, 기가 막히네요. 봐요.
3만 900원 꼭 지쳤잖아요, 그죠? 그 여기까지 빠진 게 얼마였어요? 13,050원이죠. 그러니까 반등이 24,000원 또는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만 원까지 딱 올라왔네. 이 정도는 우리가 근사값 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까고 빠져버리죠. 오늘 10,000원대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추세를 우리가 항상 봐야 돼요. 추세를. 지금 수소차 계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EM코리아, 그래도 여기서 반등이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충전소 관련이기 때문에 EM코리아나 지금 보면 JNK 히터, 그리고 미코, 성창오토텍, 에코바이오 이렇게 한번 같이 볼게요. EM코리아. 자, 일단 EM코리아도 반등 지금 좀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안 보여요, 사실. 너무 뽑아 올려서. 지금 여러 월봉상의 지지는 조금 약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조금 더이 밑에 6,500원대 밑으로 한번 내려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꽤 나왔거든요, 지금. 어차피 고가 권역을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요거는 트리거라고 봐야 돼요. 일종의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밑에서 이제 말을 올렸던 자리, 요런 것도 6,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오겠죠. 요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면서 체크했던 것이 미코. 미코도 마찬가지죠. 아니, 조정폭이 많이 남았어요. 조정이 좀더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 너무 멀었어, 얘는. 너무 멀었어, 아직. 자, 그리고 뭐 성창오토텍까지만 볼게요. 성창오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폭이 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10,000원대는 좀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10,400, 10,500원, 10,000원 요 정도, 요 사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얘는 이제 세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빠질 때 계속적으로 반등이 조금씩이지만 좀 붙이는 것은 10,500원 정도까지 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빠지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지켜봅시다.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말이 많네요, 제가. 자, 사상 초유의 대한항공 사태, 세상이 바뀌었다. 아, 이게 보고 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조양호 회장이 미국의 어느 그 자기 거기 별장에 가 있죠. 지금 휴식 차원에서 가 있는데, 야, 그 사람도 참 대단해. 자기가 명운이 걸렸다고 생각을 안 했는가 봐. 당연히 되겠지라 생각에는. 그 지는 이제 휴양가 있는 거예요. 휴식하러. 그리고 얘네들이 참 대단했던 게, 대한항공이 9시, 원래 주총이 항상 10시나 11시예요. 또는 10시 30분. 항상 이제 아침 출근 시간 안 해요, 사실. 근데 얘네들 진짜 빠꼼이야. 9시 10분에 주총했어, 씨. 9시 10분에. 오지 말라는 거지. 와가지고 헷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끼리 다할 거니까. 연기금이 반대한다고 얘기를 미리 했어요, 사실. 근데 옛날 같았으면 사실 우리가 연기금이 반대 안 했겠죠? 그냥 연기금이 반대를 해보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까딱 잘못하면 안 되겠다. 에이, 그게 설마. 거기에 이제 플러스 소액주주 좀 붙었는 거지. 사실 연기금이 상당히 커요. 연기금이 역할이 제일 컸다 저는 봐요. 뭐 지금 뉴스에서는 소액주주들의 힘이다, 뭐 하는데, 에이, 솔직히 소액주주 해서 얼마 하겠노? 그 자리에 누구 몇명 갔겠어요? 그래, 많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연기금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깨졌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진짜 소액주주들 1.6% 차이라 했죠? 와, 이거 대단한 거죠. 물론 소액주주들에 대한 부분도 대단하다. 하지만 연기금이 상당히 큰 일을 했다. 앞으로는 주총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냥 전면 경영인 체제로 넘어가는 게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가 대한항공 다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조양호 일가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였고, 그리고 그 일가에 대해서 선택이 되고 결정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랄까요, 차라리 오늘 리스크가 작용했다면 지금부터는 전문 경영인 체제에 넘어간다면 저는 대한항공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선임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야. 그 부분 자체는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좀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오늘 제약바이오, 자, 왜 불길한 내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셀티원 헬스케어.
이게 결국에 6만원, 지금 보면 6만 5천 밑에 무조건 내려옵니다. 하여간 그 이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이게 내려오는 게 보여요. 그 다음 타가. 좀 씁쓸하죠, 사실. 이런 것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 신라젠, 이건 어제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겠어.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신라젠도 이제 빠지겠죠. 빠지는 자리까지. 밑에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6만원대. 자, 까딱 잘못하면 이 셀티나 헬스케어도 제가 볼때 6만원 밑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자, 더 밑으로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파동이, 반등 나오더라도 파동, 반등은 상당히 짧은 반등, 단파동이에요. 오늘 어떤 분이 신라젠 그때 사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게 했지. 그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요래 나왔잖아. 반등 나왔잖아요. 그 지금 주가 빠졌는데, 빠지고 난 다음에 사락한 적이 없지. 근데, 아, 전문가님 사락해가 그때 샀는데 지금 못 팔았다. 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까? 그건 매너가 안돼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 바이로메드 이런 것들도 지금 일단은 쳤는데 지금 빠지는 폭 자체가 일단 여기는 한번 지켜지는 거 한번 봐야 돼요. 여기는 요 자리가 지켜지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하락 자체가 나왔다고 그냥 팔면 안 돼요. 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빠지기 때문에 결국엔 제약바이오가 안 좋은 모습인데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도 항암만 갑니다. 자, 나이백 오늘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이유를 잠깐 살펴볼게요. 뭐였어요? 안에 항암제 개발 본격화 기대감. 항암이라는 말이 콕 집어서 항암 요게 붙어줘야 돼요. 항암이라는 게 붙어야 돼. 그 오늘 KPM 테크 오늘 올랐잖아. 이왜 올랐어요? 이왜 오른다 했어요 제가. 결국에는 에이비온이라는 위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 요거 때문에 오른대. 2019년도에 4월 2일 날 발표합니다. AACR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오른 거예요. 항암이라고 적혀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KPM테크 올랐는 거예요. 삼성 관리 아무 필요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오를 수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더 그림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암이라고 적혀 있는 거다 보셔야 돼요. 암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이라고 적혀 있는 건 보셔야 돼요. 자, 요 그림 꼭 체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유 없는 하락은 없다. 외국인 매도.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는 것들이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 유럽의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 북한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삼중고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 좀더 기억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개별적인 성향의 종목군들이 다음 달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장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 한번 뽑아봤는데, 일단 아난티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저는 좀 과도하다 보거든요. 일단 블록딜을 했던 가격이 14,050원이었잖아요. 그 가격보다 더 밑으로 한번더 내려오고 또한번또 내려왔는데, 과하다고 봐요. 과하다고 봅니다. 고가 권역에서 한 번만 이렇게 빠지는 종목은 없어요. 저는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반등 파동 자체가, 이게 여기서, 이게 반등이었다고 보기에는 반등폭이 너무 작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랄까요? 한 파동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세가 다시 한번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뭐, 예민한 거는 사실이지만, 야, 근데 진짜 여기서 더 나빠지면, 아, 그 문제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나빠질 만큼 나빠졌다고 봐요. 그 여기서 더 나빠지는 것은,
그 경영자한테 너무 힘든 게 아니나 아닌가요? 그건 정부에서 뭔가가 정책적인 거에서 실패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2년 동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봐요. 그럼 그 성과를 끝까지 유지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남북관계에 대한 변화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우리 북한한테 퍼주기 안 했다 이 말이 될수 있는 건데, 이대로 그냥 또다시 북한이 미사일 쏴버리면 야 속았잖아 이거밖에 안 된다니.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은 안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경협주가 좀더 반등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일단 아난티였기 때문에 이 아난티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게 보자. 이런 거 비중조절 꼭 하십시오. 밑에서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제 유비케어. 제가 스마트 진료에 대해서 이틀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군도 괜찮아요. 스마트 진료 관련해서 계속적인 저는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국내 샌드박스 1위였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변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뭐 인피니트도 있고 비트컴페이터도 있죠. 그런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넷마블 우리로 보겠습니다. 넷마블은 방탄소년단 관련인데요. 넥슨 인수도 지금 4월달 본입찰이 있어요. 그 MBK 파트너스하고 넷마블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로 오늘 원래 양자 암호통신 관련해서 이슈가 됐고, 5G가 4월 5일날 정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걸 앞두고 지금 오늘 급락 나왔거든요. 근데 요 기업이 조금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오늘 급락에 대한 이유가, 이 회사가 안에 모바일에 대한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급락이 났어요. 조금은 의외에 대한 하락이라고 보고, 저는 요런 자리는 지켜줄 거라고 봐요. 추세적인 부분에서. 아,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이 이탈된 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우리로라는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저런 대한항공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뭐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의미 있는 날은 아니죠. 사실 우리는 수익 나는 날이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건데, 시장의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저는 좀 아쉽다고 봐요. 물론 개중에는 저도 어떤 종목군들은 큰 급등세가 나타난 종목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상승장이 이렇게 왔을 때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장에서 뭐몇개 올랐다고 해서 좋은데 아내건 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참 내일 시장에서는 좀더 좋은 그림이 좀 연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조금은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시장도 우리가 즐겁게 하루를 좀 보내는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